안녕하세요. 모션PR 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션PR TV 필라테스 강사 보라쌤이요. 지금 저는 제 키와 제 다리 길이에 맞춰서 발에를 기구를 세팅을 해둔 상태예요. 기구 세팅을 하셨으면 발판을 밟고 서주실게요. 우드스틱을 준비를 해주실 거예요. 우드스틱이 필요한 동작인데요. 스틱이 없으신 분들은 요정도의 긴 맞대기를 준비해주시거나 수건이나 아니면 밴드, 잡고 있을 물건을 준비해주시면 돼요. 자세는요. 맨 밑에서 사다리 한 칸, 두 칸 위에, 두 칸 위에다가 발의 쪽에 있는 다리를 얹어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 다리는요. 골반 높이 유지하시면서 마찬가지로 옆으로 쭉 뻗어주실게요. 자, 이때 다리를 그냥 얹어놓는 느낌이 아니라 뒤꿈치 힘으로 밀어내는 힘을 쓰시면서 복부와 엉덩이 힘을 이용을 해주실 거예요. 발에 붙어있는 쪽 골반도 발에 향해서 꾹 눌러주시는 힘 쓰시면서 발끝도 길게 밀어내는 힘 쓰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준비하신 우드스틱 어깨 넓이로 잡아주실 거고요. 등 가슴 한번 넓게 펴주세요. 손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옆으로 쭉 길게 뻗어주시면서 손도 앞으로 나란히. 자, 이 상태 유지하시고 저랑 동작 6번 진행해 볼게요. 호흡하시면서 손을 옆으로 나란히 오른손으로만 우드스틱 짚고 쭉 뻗어내세요. 다시 호흡하면 제자리 반대 손으로 우드스틱 잡고 뻗어내실 거예요. 둘, 셋, 넷, 머리부터 뒤꿈치까지 일직선 다섯, 여섯, 마지막 쭉 뻗고 잠깐 유지, 제자리 돌아보실게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반대쪽도 한번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왼 다리 올려주실 거고요. 골반도 잘 밀착시켜 놓은 상태. 허리뼈를 발 사이로 밀어낸다고 생각하셔서 허리가 너무 구부정하거나 허리가 너무 반대로 꺾여있지 않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각선 일직선 유지하는 이 사이드 힘이 굉장히 중요한 동작 잘 유지해 주실 거고요. 자, 동작 마찬가지로 6번 진행해 볼게요. 우드스틱 앞으로 나란히 어깨 넓이 잡아주시고 버티세요. 그 상태에서 옆으로 나란히 쭉 뻗어주시고 둘 가슴 활짝 오픈 셋 넷 다섯 어깨 활짝 여섯 마지막 쭉 뻗고 잠깐 유지 뒤꿈치에서 정수리까지 길어지게 에너지 쓰시고 돌아오실 거예요. 잘하셨어요. 자, 이제 우드스틱은 잠깐 어깨에 치워줄게요. 다음 동작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동작은 발을 몸통에 배를 대고 엎드려 주실 거예요. 발 위치는 한 칸, 두 칸 밑에서 맨 밑에 칸에서 한 칸 위에 뒤꿈치를 두실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뒤꿈치를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꿈치는 그 밑에 칸, 맨 밑에 칸 사다리에 올려주신 상태예요. 자, 이때 내가 안장다리 되거나 다리가 바닥으로 너무 벌어지지 않게 11자 복복을 유지를 해주실게요. 골반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쭉 길게 뻗어내는 힘 이용하실 건데요. 자, 그 상태에서 손은 앞으로 날린 바닥 방향 향하게 길게 뻗어주실 거고요. 이때 뒷목 같은 허리, 정수리까지 바닥으로 길게 늘어나고 있어요. 자, 허리부터 엉덩이, 뒤꿈치, 종아리까지 내 몸의 전신이 뒤쪽이 늘어난 상태예요. 그 상태 유지. 양손은 뒤통수에 살짝 터치, 팔꿈치 활짝 열어서 가슴 오픈. 호흡 마시고 뱉는 호흡에 정수리를 길게 뒤꿈치에서부터 뽑아내는 힘을 쓰시면서 머리부터 뒤꿈치까지 몸통 완전히 대각선 일직선 유지해주세요. 하체 힘으로 다리 뒤로 밀어내는 힘 충분히 쓰실 거예요. 힘 최대한 유지하면서 정수리부터 하나씩 척추 근절하시면서 원위치로 내려오실게요. 자, 이 동작처럼 네 번 해보실 때 준비. 시작. 밀어내는 힘 쓰시고 정수리 뒤꿈치에서부터 멀어지게 뽑아내세요. 제자리 돌아오고 팔꿈치 양옆으로 넓게 뻗어내시면서 둘 호흡하고 가슴 활짝 제자리
자리 돌아오셔서 다음 동작 같이 해볼게요. 자, Back Extension with W라는 동작이고요. 등 근육에 더 포커스 주시고요. 방금 했던 동작 플러스 팔 동작까지 같이 연결해서 해보실게요. 준비 자세는 똑같고요. 먼저 손은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 유지. 호흡하시고 뒤꿈치 미는 힘, 복부에서부터 하체 힘을 이용하셔서 머리 위로 만세 길게 뽑아주세요.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대각선 유지, 손끝도 뻗어내실 거고요. 자, 팔꿈치를 골반 쪽, 뒤꿈치 쪽으로 조여주시면서 날개뼈도 조이고 등 근육 꽉 조여주세요. 그 힘 유지하면 손끝 다시 길게 뻗어내고 네 번 해볼게요. 둘, 등 꽉 조여주시고 가슴 활짝 열어주세요. 셋, 넷, 제자리 돌아오실게요. 자, 여기서 연결되는 동작 마지막 끝판왕 스완이라는 동작 연결해서 해보실게요. 처음에는 마찬가지로 손끝하고 발끝으로 바닥쪽을 향해서 툭 떨어뜨리는 뒤꿈치 밀어내는 힘 이용하면서 복부 힘, 하체 힘 쓰면서 상체 동그랗게 말아 올라오실게요. 자, 그 상태에서 시선으로 천장 보시면서 가슴 활짝 오픈, 어깨 크게 서클하며 머리부터 동그랗게 말아서 동그랗게 떨어뜨려요. 이 동작 저랑 네 번 해보실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어깨 긴장, 허리나 꺾이지 않게 배힘 잘 쓰실 거예요. 천천히 발에 올려주고 일어나실 거예요.